저희들은 열심히 실행을 해볼 양으로 온갖 세상 일에 한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그치도록, 태풍이 심하면 바람이 자도록, 가난한 일을 보면 복을 받도록, 병든 일을 보면 병이 낫도록. 한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의치가 못합니다. 부처님이나 도인 스님의 마음씀은 곧 법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배우는 주체에 믿고 맡겨 무심의 한 생각으로 그런 법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이 부족하여 잘 되지 않는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벌레는 말입니다. 깨우친 역대 조사들이나 부처님들은 어느 곳곳마다 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공부하시면서 한번 이제 언젠가는 땅을 치고 올 때가 있고,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웃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공부하시면 그럴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모든 즉 말하자면 이 마음을 공부해서 증득했다. 그런데 증득한 것도 없다. 이런 도리는 직접 그 마음은 채가 없어서, 이 마음의 씨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씨라는 건. 그래서 용궁에 가면, 물에 가면 용신이 돼버리고, 용신이 지금 부처님들 그 모두가 용신이 돼서 살고 있고, 지신이 돼서 살고 있고, 모두 각계각층에 어느 곳곳마다, 어느 혹성마다, 태양계도 그렇고 어디도 다 직결이 돼 있고 어디도 살고 있는 겁니다. 뜨겁다고 하는 혹성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한 마음이 탁 일어났다. 야, 일어났다 하면은 그냥 내가 용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산을 받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될 때, 오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우산을 받쳐줄 수 있죠. 그 금방만 안 오게끔. 예? 그러나 모든 것을 이렇게 도설장에 끌려가는 소도 그 무명을 건지기 위해서, 벗겨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가다가 보고 들었으면 그냥입니다. 무슨 그걸 해주시오 무슨 이러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대로 건져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이 도설장에 끌려가서도 아픈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벗겨집니다. 왜냐? 그 의식을 빼냈기 때문이죠. 마취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지고 하는 것이 그냥 무명을 벗겨줘서가 아니라, 무명을 벗겨주면 사람으로 해줬으면 한마음 도리를 알게끔 아예 해주는 것이 옳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 공부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모두 여러 사람들이 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고 하니까 안 되죠. 내가 여지껏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몸뚱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라는 게 간장 공장에도 내가 있고,
방광 공장에도 있고 척수 공장에도 있고 척추 공장에도 있고 저 심장 공장에도 있고 콩팥 공장에도 있고 아니 이게 식도 공장에도 있고 전부 공장마당 내가 있는데 아니 내가 했다고 내가 이거는 꼭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줘야지 하고 하니까 안 되죠. 한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 전체가 우주 전체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고 있으니 그게 될 일이 있어요? 어? 그래서 나를 빼놓고 해라. 나를 빼고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나라는 게 있으면은 절대로 나 혼자 개별적으로 뭐를 하려면은 되지가 않는다. 내 한 마음이 듬뿍 들려야 우주간 벗겨의 한 마음으로서의 산천초목도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된다 이겁니다.